이종목 후방주의 시간입니다. 자, 오늘 최근 급등했던 원전과 전선 관련주들 오늘도 일제히 낙폭을 확대하는 모습이었고요. 오늘은 또 자동차랑 건설 쪽도 좀 약했던 모습이었습니다. 자, 이 중에서 어떤 종목 확인해 볼지 오늘은 뉴스탁 유창희 대표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대표님 안녕하세요. 안녕하십니까. 네, 첫 번째 종목 보겠습니다. 또 앞서 말했던 것처럼 오늘도 원전 관련주들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. 두산중공업이 오늘 10% 낙폭으로 마감을 했고 우리기술, 우진, 뭐 BHI 일제히 하락을 했는데 이 원전 관련주들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? 네, 뭐 오늘 뭐 원전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크게 좀 하락을 하기도 했고요. 네. 그 스펙 관련된 종목군들도 좀 큰 폭에 좀 하락을 했습니다. 무슨 얘기냐면 약간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종목군들을 이제 한국판 밈 주식들이라고 이제 표현을 좀 최근에 좀 하고 있는데. 네. 뚜렷하게 어떤 모멘텀이라든지 이유는 없이 단순 기대감에 의해서 좀 올라오는 부분들이라는 것이죠. 물론 이제 원전은 좀 다릅니다. 그동안 원전이 어떻게 보면 버린 산업군이었더라면 네. 이번에 좀 한미정상회담 그러면서 미국과의 어떤 제휴를 통해 가지고 뭐 소형 원자로라든지 또 해외 다른 원전 수주를 좀 진행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들이 좀 반영되면서 재평가를 받으면서 주가가 좀 올라온 건 사실입니다만은 다만 그렇다고 해서 수주 소식 나온 게 아니에요. 물론 얼마 전에 뭐 체코 단독 입찰 네. 뭐 소식도 있었습니다만은 가능성이죠. 뭐, 네, 가능성이라는 네. 것이죠. 그리고 뭐 한 건의 수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연속된 수주가 필요하다는 거예요.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도 연간 5조 원 이상의 수주가 계속 꾸준히 이루어져야지 기업의 실적이 좀 정상화될 수 있는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들이 아직은 좀 이렇다 할 내용이 없었다. 네. 다만 그런 거에 반해서 주가는 엄청난 급등세를 보였다는 것이죠. 네. 그래서 그저께 좀 큰 폭의 좀 하락이 나왔었고 어저께도 약간의 조정이 나오고 오늘 다시 한번 2차 조정이 나왔던 얘기는 당분간 원전 관련된 종목군들은 좀 반등시 비중 축소나 혹은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 열어놓고 계속해서 물량을 좀 줄여나가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. 네, 안전보다는 주의로 보셨습니다. 네, 네. 그렇게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. 네, 이제 원전 이슈들이 뭐 많기는 했지만 실제적인 수주 소식이라던가 좀 실적으로 확인될 수 있는 부분은 아직까지는 좀 불확실한 측면이 많은 것 같습니다. 반등시 매도 전략으로 좀 제시를 해주셨으니까 살펴보시고요. 자, 다음 종목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. SL인데 자동차 부품주로 또 상승 추세를 보이다가 오늘은 한 4% 넘게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. 이 종목은 어떻게 볼까요? 네, 저는 뭐 자동차 관련된 종목군들 네. 좀 계속해서 좀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. 네. 무엇보다 이제 우리나라에서 점유율도 상당히 높긴 하지만 전체 자동차 시장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현대차 그룹이거든요. 근데 현대차 그룹이 미국에서의 높은 점유율을 이어가고 있습니다. 판매도 계속 새로운 신고, 그러니까 매출 증가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은 하반기 실적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. 특히 약간 신차 판매 효과라든지 좀 대형차 중심으로의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들이라서 뭐 약간 반도체 쇼티지 우려감들 이런 것들은 저는 이미 좀 주가에 선 반영되었지 않나 생각을 네. 좀 하고 있어요. 그러면 현대차 그룹의 매출이 늘어난다는 얘기는 SL의 매출이 또 같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거든요. 그리고 지금 자동차 부품주를 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측면에서 좀 그 연초하고 다르게 봐야 될 거는 연초 뭐 물론 이제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. 네. 연초에 많이 올라갔었던 것은 뭐 2차 전지라든지 자율주행, 어떻게 보면 미래지향적인 차량이라든지 그런 부품주들이 좀 많이 올라왔었더라면 지금은 전통 부품주들이 조금 더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다. 결국에는 자동차 판매가 많이 이루어진다는 얘기는 그에 들어가는 부품, 어떻게든 전통 내연기관 차량에 부품들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포커스를 맞춰서 앞으로 좀 지켜보시면 좋은데 SL이 좀 그런 부분들 뭐 현대차 그룹의 뭐 헤드램프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의 부품을 상당히 많이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현대차의 매출 증가는 SL의 낙수 효과를 충분히 볼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. 최근에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본다면은 네. 외국인과 기관들 꾸준한 매수세가 계속 유입되고 있습니다. 오늘은 좀 매도가 나왔지만 네. 계속해서 기관 외국인 연기금까지 해가지고의 계속해서 그 SL의 매수세를 보여주면서 러브콜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측면에서도 SL 수급적인 측면이 나쁘지 않다. 그래서 뭐 오늘 한 4% 정도 하락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네. 오늘 자동차 관련된 부품주들 좀 하락세가 나오고 있습니다. 만도가 9% 정도 하락을 하면서 물론 개별 이슈는 있지만 네. 투심을 좀 약화시켰지만 오히려 이렇게 조정이 나왔을 때 좀 매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.
네, 그동안 자동차주들을 짓눌러왔던 반도체 쇼티지 문제 이제는 거의 다 좀 해소가 되고 주가에 선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. 자, 그래서 자동차주들이 다시 한번 움직이고 있는데 이번에는 좀 미래차 쪽이 아니라 전통 부품주 쪽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부분 SL이 좀 실질적인 낙수 효과 기대해볼 수 있다고 하고요. 그렇기 때문에 안전 의견과 함께 조정 시 매수 전략으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.